자, 오늘 8월 26일 월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한양행 최근 신고가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준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되는지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유한양행의 경우엔 제가 여태까지 강조해드렸던 게 뭐죠? 이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과매수 구간은 어떤 자리예요? 신규 매수 물량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개인들의 물량이 가장 많아지는 구간이 바로 이 오버슈팅 구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현 위치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와준다면 장기적인 하락 추세, 추세 하단 구간까지는 늘릴 수 있다는 점, 이점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여태까지의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던 이 렉라자, 폐암 신약 물질에 대한 기대감은 현 위치에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름은 나올 수 있어도 이 돌파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저점 대비해서 이격률이 크게 벌어졌으며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의 폭락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앞으로 마이너스 40% 이상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피해갈 수 있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매매를 하실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위치에선 하락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세가 강하게 폭락하는 위치에선 상승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점. 시세가 올라오고 있을 땐 매도 타점을 잡지 못하고 시세가 내려오고 있을 땐 매수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점. 이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유한양행과 같은 섹터 제약바이오 업종인 신풍제약의 경우에도 지난 2020년도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20배 이상 올라왔다가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오고 쌍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상승 초기 자리까지 장기적인 폭락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물론 유한양행의 경우엔 앞으로 10조 원 가량의 미래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풍제약처럼 아무리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진다 한들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폭락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서의 단기적인 조정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두셔야 앞으로 마이너스 40% 이상의 폭락 흐름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익을 확정 지은 다음 이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 어떤 종목도 아무리 추가적인 돌파림이 나온다 한들 단계적으로는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여태까지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보셔도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단계적으로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가량의 강한 조정 흐름이 이어진 뒤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인 눌림목이 동반되면서 올라간다는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최근 저점에서 물량을 잘 매집했어도 이번 오버슈팅 구간, 과매수 구간에서 확실한 매도 타이밍으로 일부분 수익 실현을 해 두셔야 앞으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피해갈 수 있고 아무리 유한양행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현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 가셔야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으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 이점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거래량을 한번 보셔도 이미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의 정확한 매도가, 이 정확한 매도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으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드려요? 전부 무료로 앞으로 유한양행의 정확한 매도가 단기적으로 돌파름이 이어지면 정확한 매도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립니다. 앞으로 유한양행의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앞으로 강한 조정 흐름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지, 두 번째로 거래 내에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은 어느 구간에서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랭라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서 소멸되며 장기적인 하락 추세의 시발점 역할을 하는지 이세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돼요?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에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단기적인 돌파름 이어지면 정확한 매도가 문자로 실시간으로 파악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돌파름 나오다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오고 추세 하단 구간에선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 그리고 여태까지의 돌파름 자리에서 수익을 놓쳤던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타점까지 제가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유한 양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랭라자에 관한 보도 자료, 그리고 정확한 투자 전략, 기업 전망까지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둔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의 돌파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고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이나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